자, 106번은 짧은 문장이니까 우리가 해석하니까 비록 토미가 부자지만 누구처럼? 나처럼 He always wants more thing. 그는 항상 더 많은 걸 원합니다. 그가 필요한 것보다 더요. 이런 말이죠? 네. 어. 자, 뭐가 왜 어렵냐면 자, 에즈가 해석이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이렇게 될 때는요. 이런 걸 봐봐. As I am a student. 자, 비록 내가 학생이지만 이런 말일 때는 알겠어요? 이럴 때는 앞에 도치가 돼요. 이게 앞으로 와. 이게 앞으로 온 거. A student. I am. As I am 이렇게요. 이해됐어요? 다른 뜻일 때는 상관없어요. 다른 뜻일 때는 아니지만 as가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이게 보어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할게. 자, 이 문장도 뭐야? 딸의 Tommy is rich. Tommy는 부자다. Tommy is rich가 돼야 되지. 근데 리치가 앞으로 갔죠? 왜? as가 있기 때문에. 올드 오면 어떻게? 도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쉬운 문장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겠지만 어려운 문장 들어가면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왜 도치? as 다음에 이렇게 보호가 도치됐지? 말이 안 되거든요. 다시 as가 비록 뭐뭐 하지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가 도치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자 as I'm a student에서 student이 앞으로 왔지? 근데 또 이상한 게 명사가 as 앞에 명사 보호가 도치되면 이게 관사가 없어져요. 딸의 student. As I am. 이렇게 돼요. 내가 학생이지만 이렇게 쓰게 돼. 근데 형용사는 부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좀 어려워요. 비록 뭐뭐 하지만의 뜻은 딸의 although, though,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자, 이런 게 뭐뭐 하는 뜻, 뭐뭐 함에도 불, 뭐뭐 하,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인데 as도 이런 뜻이 있다고 없다고? 있죠. 단 as가 비록 뭐뭐 하지만이면 보호가 앞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진짜 주어는 뭐야? as는 뭐 비록 뭐뭐 하지만이니까 부사죠. 여기까지는 부사들이야. 타미가 주어죠. is가 동사죠. 자, rich가 뭐야? 보호야, 보호. 이해되죠? 타미가 부자지만 진짜 주어는 he가 진짜 주어죠? 그는 원한다. 무슨 동사야? 뒤에 things라는 명사가 있지. 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이건 목적어야. 이해되니? 목적어 없으면 명사가 없으면 무슨 동사? 자동사. 자, always는 빈도부사야. 빈도부사라는 건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비동사, 저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알아 몰라? 자, 2번 빈도부사 뭐라고요? 빈도부사. 빈도부사라는 건 뭐야?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횟수가 빈도야, 횟수. 자, 이런 애들은 비동사나 저동사가 있으면 어디다 쓴다고요? 뒤에다가 쓰고요.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쓰고요. 자, 이 문장은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여기 앞에 썼지요? 만약에 이게 비동사면 어디서 쓰겠어? 뒤에다 쓰겠지. 이해됐니? 자, 그는 항상 원한다. 더 많은 것을. 무엇보다 더?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이해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매등식, 삼형식 문장입니다.